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의회 뽑고와 법치파괴로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고서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야기하고 야당 의원과 언론이 민간인에 대한 무더기 불법 사찰을 자행해놓고서도 권력기관 개혁을 지켜세웠습니다. 새해 격투부터 군의 경계 실패가 드러났지만 질타는커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이 튼튼해졌다는 허언으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당장 내일 자영업자들은 집단 휴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에 서민들을 나오성이지만 대통령은 체감도 안 되는 국민소득 4만 불을 이야기하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개선되었다며 고무적인 일이라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의 포부 역시 현실 감각은 기대감 제로의 외침일 뿐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술을 모두 따라잡고 놓고서는 무슨 선도국가를 이야기하며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마당에도 홀로 탈원전을 외치는 이 정권에게 탄소중립 선도국은 엉간 생심입니다. 규제 1년도의 누더기 대책을 26번이나 쏟아놓고서는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겠다 하니 그럼 그동안은 대체 뭘 한 것이냐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임기 내내 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과 노동자, 심지어는 의사와 간호사마저 평가를 개념으로서는 통합의 선거를 논할 자격은 대통령에게 더더욱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늘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시는 5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운전권 실패 복서라도 써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월의 아픔마저 정쟁 막말로 아름하는 추미애 씨는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싶고 어떻게든 야당의 당내 상황마저 조롱하고 싶었다지만 추미애 전 장관은 최소한의 등기마저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온 국민의 눈물 속에서 침몰한 세월호와 국민의힘을 동일시하고 어떻게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304명의 승객을 사망 실종케 한 이윤석 선장은 야당 대표와 동일 선상에 놓으며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까? 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진정 누구입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을 지내고 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런 추장관의 발언이기에 더욱 믿기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발언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소중한 국민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인간적인 기회로 그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로써 추미애 씨는 전 장관이라는 호칭마저 아까워졌습니다. 표를 위해서는 상고 1배도 했던 추미애 씨가 국민 앞에 석고 대제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역대급 막말에 대해 국민과 국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또한 국민들은 추미애 씨의 낯뜨거운 막말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를 어지럽히지 말고 자숙하십시오.